이제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세계 최대 크기의 소똥구리를 만나보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차로 내려서 여기서 이제 한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택시를 잡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아, 뭐 처음에 갔던 보호소에서 소똥구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서는 소똥구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중간중간 저런 커다란 뿔을 가진 물소들이 보이는데 저런데 주변에서도 소똥구리들이 많이 보이긴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의 목적은 코끼리똥에서 서식하는 소똥구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경치 정말 멋있죠? 와. 자, 지금 도미노스 소똥구리가 서식하는 농장까지 가려면 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아, 그냥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소똥구리가 있는 서식하는 곳까지 한 2km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좀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 코끼리똥이 있는 농장주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미스가 있었고 지금 거리 파악에도 좀 실수를 해서 최소한 1시간에서 뭐 길면 2시간까지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햇볕이 와 지금 장렬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어? 완전 모든 게 익어가는 날씨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여기 카페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는데 영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깐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꿀맛이다 꿀맛. 너무 시원해요. 야, 지금 날이 얼마나 더운지 지금 개도 저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입 벌리고 자는 거죠. 화냈어. 와 좀 아까 여기서 굉장히 예쁜 하늘소를 봤거든요. 지금 한 3, 4마리 정도 날랐는데 아 오늘 지금 또 포충망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잡을 방법이 없네. 되게 빠르거든요. 일단은 계속 찾아봐서 어떻게 해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 요런 게 지금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와 하늘소 종류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목하늘소학과에 속하는 종류인데 지금 등에 무늬도 특이하고 더듬이도 보시면 색깔이 약간 오렌지빛인데 중간에 막 털뭉탱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와 너무 예쁩니다. 자 지금 다황님도 뭔가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나는 오렌지 색깔 보고. 어? 이거 귀한 건데? 이것도 귀한. 우와 일본 채집기에서 만든 건데 이거 이렇게 더 예쁜데? 안 바꿀래. 이렇게 더 예뻐. 나도 안 바꿔. 근데 그게 좀 더 귀할 것 같긴 하다. 네 딱 봐도 귀하게 생겼어요. 그럼 바꿀래? 아니요 안 바꿔요. 자 요거 이제 다흥님이 잡으신 하늘소인데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종도 없는 것 같은데. 야 뭐가 이렇게 생겼냐. 자 일단 신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뭐 발견했나 봐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와 진짜 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올 건데 거의 다리 다 펴면 사람 손바닥보다 커 보이거든요. 먹이로다가 지금 메뚜기를 하나 잡아놨는데 메뚜기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한 거 조그만한 걸로 하나 주워왔어요. 한번 던져줘 볼 건데요.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줄게. 얘네가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황금색 실 있잖아요 이게 탄력이 세가지고 다른 막 날아다니는 새들도 걸리면 잡아먹는다고 해요. 옆에 보면은 자그마한 수컷도 있거든요. 수컷들이 암컷한테 워낙에 잘 먹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작게 진화를 해가지고 암컷이 밥 먹을 때 주도새도 모르게 짝짓기를 하고 또 끝내거든요. 그 진화를 했는데 일단 먹이를 한번 던져줘 볼게요. 와 오. 어, 우리나라 무당거미랑은 수준이 다르다. 크기가 진짜 말이 안 되게 큰 수준인데요. 우리 초반에 잡았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훨씬 크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다 자란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와 엄청 크다. 이빨 살벌한 거 봐. 와. 아~ 와. 이렇게. 얘 물리면 어떻게 독센가? 아니 그 물리 데미지지 막 독뎀 때문에 아프다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아 진정한 유튜버라면 이거 얼굴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줄게요. 난 진정한 유튜버가 아니잖아. 저도요. 와 여기 동네 꼬마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하이. 뿔매미. 어? 여기 있네? 와 여기 사네? 아 뿔매미가 아니라 꽃매미인데 주둥이가 이제 뿔처럼 나와있어. 얘네 종류 엄청 많잖아요. 어 되게 다양한데 정확한 종은 모르겠네. 이거 뭐지? 잡아줄 수 있어요? No. 아! 자 빨간 하늘소 또 잡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막 날아다니네 얘가. 와 너무 예쁘다. 여기 할아버지가 곤충을 키운다고? 어 이런 우연이?
와, 말도 안 돼. 여기서 곤충 키우는 분을 만나다니. 어, 곤충 사육통이 있어. 이런 우연이. 어, 기대옵니다. 와. 야. 와. 기대온? 기대온 비틀. 그 동네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 카페에 이제 살고 계신 어르신께서 그냥 이걸 자수통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 저희 이거 잡겠다고. 그러니까. 온갖 쇼를 다 했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연히 치고. 와, 다 크다, 애들이. 와. 아, 이거 투건용으로 키우시나? 네, 애들이 이제 싸움 붙이면. 사탕수수. 아, 여기 싸움판이구나. 와이. Really? 와이. 이게 태국의 이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굉장히 문화로 자리 잡은 부분인데, 이렇게 싸움 대회가 많이 열린대요. 싸움판까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기대온 장수풍뎅입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시즌을 잘 못 맞춰가지고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암컷만 만났었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이렇게 키우시는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와, 기적이다. 진짜 헤라클레스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지? 와, 저희 카페 보셨잖아요. 야, 행군 중에 우연히 발견한 기대온입니다. 어, 멋있다. 아, 이거 한번 넣어봐, 손가락. 놀라운 거는 여기 그물이 있어. 고기도 잡으시는 것 같아. 새 그물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거 납 있는 거 보니까 물고기 잡는 것 같긴 해. 아, 이런 식으로 암컷을 이 안에다 넣으면 이제 페로몬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수컷들이 더 흥분을 한다고 해요. 의도치 않게 전통 문화 탐방을 하고 있네. 그러게. 네. 이게 동남아 국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더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귀뚜라미 싸움도 붙이고, 그래서 비싼 귀뚜라미는 한 마리 뭐 수십만 원이라고, 챔피언 귀뚜라미 혈통은.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거미, 거미끼리 싸움 붙이는 문화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기대온 싸움. 사실 얘네가 여기서 해충이잖아요. 아, 이렇게. 와. 와, 여기서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저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진짜 너무 많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라서 웬만한 집에 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아, 지금 저 여러분들 더듬이 떠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암컷이, 수컷이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맡아서 더듬이를 막 떨고 있거든요? 이제 흥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장수풍뎅이류는 수명이 짧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번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명이 긴 사슴벌레류에 비해 성욕이 아주 높은 편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 극도로 흥분을 하게 되고 주변에 거슬리는 건 다 공격하는 전투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도 투건이라고 해서 곤충 씨름 문화가 있었는데, 네. 곤충끼리 승부가 안 나면 주인끼리 주먹질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렇게 지금 옷으로 계속 뭔가 진동을 주면서 자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수풍뎅이 투고는 태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온 전통 문화인데요. 시골 마을에서도 주기적으로 대회가 열릴 만큼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사실 강력한 턱으로 씹어버리는 사슴벌레의 경우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잦지만, 다행히 들어올리는 형태의 싸움을 주로 하는 장수풍뎅이들이라 비교적 데미지가 적은 힘자랑 같은 느낌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이 공중으로 뜨거나 도망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투건에 사용된 곤충들 저희가 구입을 해가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줄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흥정 중입니다. 지금 또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저걸 이제 트랩 만드는 거 보여주시나 보다. 썰어가지고 걸어놓으면 이제 이걸 먹기 위해서 애들이 날아오는 건데, 실제로 기대온이 사탕수수밭에 큰 해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 마리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충분히 관찰을 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트랩 만드는 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이거 가져갈 수 있도록 먹이랑 놀이목 지지대 겸사겸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지금 자연 쪽으로 날아온 거잖아. 네, 맞아요. 여기도 안 붙어 있네. 아, 이게 트랩이네. 아, 여기가 포인트였어? 이 과수원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사탕수수를 걸어놓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와서 붙나 봐요. 아. 빨간 새끼 오, 빨간 새끼 오. 오, 레드 기어. 멋있다, 멋있다.
지금 다흥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어요. 장수 풍뎅이 선물 받은 어린아이. 그건 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저희 이거 잡으려 몇 킬로 걸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10킬로씩 걸었잖아. 아, 신기하다. 이렇게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게. 그래 고립됐을 때 버금값. 자, 선물 받았습니다. 아, 신난다.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진짜 하염없이 걷다가 너무 더워서 발견한 카페에서 음료를 시켰는데 거기서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곤충을 잡고 막 보다 보니까 카페 주인분께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키우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집에 가봤더니 와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여행과 모험의 묘미겠죠?